Times. 네, 새신랑 기타리스트 김은총 기타리스트 모셨습니다. 네, 축하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정말 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새신랑 은총씨가 오셨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지난주 주말에 그 결혼을 갔다 왔는데 네. 선생님은 그날 아쉽게 공연이 있어서 네. 불참을 하셨는데 진짜 너무 공연 같은 콘서트 같은 너무너무 맞아요. 재밌는 결혼식이었어요. 아, 너무 궁금해갖고 네네. 공연도 코로 했는지 눈으로 했는지 기억도 안 나. 궁금했어. 네. 아, 그걸 갔어야 되는데 내가 네.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일단 신랑 입장할 때부터 난리가 났어요. 백인블랙 하면서 이제 밴드가 일단 재민이 밴드가 아예 그 축가석에 밴드 세팅 다 하고 다 인이어 끼고 결혼식을 그렇게 본격적으로 사운드 세팅하는 건 처음 봤어요. 메탈리카가 결혼 이렇게까지 하나? 막 싶어. 해서 다 밴드 대기하고 있고 ACDC 이제 백인블랙 빡 하면서 은총씨 이제 중간 정도 들어왔을 때 네. 기타를 건네받은 거죠. 그래서 솔로를 막 치면서 이제 들어가는데 또 그날따라 또 유독 정쟁이 끝이니까 또 유독 잘하고 멋있더라고요. 멋있죠. 네. 근데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는 기타를 받았어요. 이제 그 딱 첫음 치자마자 피크를 떨어뜨렸어요. 그다음부터 다 손으로 친 거예요? 다 이렇게 친 거예요. 이렇게. 아 그래? 이렇게. 아 그렇군요. 몰랐어요. 그럼 바꿔. 이거 손으로 쳐. 리치코딘처럼. 아니 근데 진짜로 나는 피크 떨어뜨렸다고 해서 후반에나 떨어진 줄 알았더니 처음부터 떨어졌던 거 이거 하자마자. 아 이거 하자마자 떨어진 거였구나. 그냥 툭 떨어졌어. 맞아. 아 그게 또 주스면 또 그러니까 그, 손으로 그냥. 그렇죠. 그게 문양 떨어지잖아요. 문양 빠지지. 그래서 이제 신랑 측에서 찍어주신 영상 보면 뭐가 밑으로 툭 떨어져요. 그렇게 피크 없이 했군요. 네, 피크 없이. 네, 근데 정말 아주 인상 깊은 입장이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피크가 떨어졌으니까 막 라이트 핸드도 괜히 더 많이 한 것 같고. 아, 그렇게. 네, 뭔가 더 화려하게. 뭔가 이렇게 뭘 많이 했어요. 뭐 이렇게. 근데 사실 이거가 뭐 라이트 핸드는 아니고 다 그냥 손가락으로 친 거죠. 뭐 아기자기하게 어떻게 네. 했어. 그리고 이제 뭐 재민이 밴드 공연하고 오. 그리고 이제 신부도 또 공연을 하시는 분이니까 배우니까 오. 그 친구들 뮤지컬 배우들이 이제 와가지고 다섯 명이서 무대를 만들어 주는데 이게 밴드 세팅이랑 뭐 결혼식이야? 콘서트야? 콘서트였어요 진짜. 그래서 이게 둘 다 또 신랑 신부가 둘 다 무대에 서는 사람들이니까 판 깔아주니까 너무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신랑 신부 맞절하는데 김은총 코대고 엎드렸잖아 이렇게 바닥에. 더 많이 숙일수록 사랑하는 거다 이랬더니 그냥 바닥에 이렇게 엎드렸어요 코박고. 야 좋네요. 네, 정말 재밌는 네. 결혼이었습니다. 그 영상 좀 우리 버즈비티 영상 아마 네 뭐 공유된 게 있을 거라 아마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저희가 얘기하시는 거 여기 자료 화면으로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게 자료 화면까지 나가. 좀 줘. 코 박은 건 좀 줘봐. 그거 공유 좀 해봐. 그렇습니다. 자 새신랑 은총 씨와 함께하는 네. 오늘 기타 리뷰. 제 좀 보내 제 좀. 아, 그래서 아, 지금 네. 아주 응원을 옆에서 하고 있고요. 네, 열심히 한번 근데, 네. 지켜보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새신랑 옆에서 네, 괜히 주눅이 드네요. 네. 자 오늘 새신랑 은총 씨와 함께 우리는 뭐 처음 결혼하는 건 잘 안 가요? 한 두세 번은 해야 네, 아유 제가 결혼식 이제 한번 구경할 때 됐다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아, 야 이제는 좀 가자 두 번째부터는 야 그래 뭐 한 두 번 했으면 이제는 한번 가봐야지 약간 이런 느낌. 아 그런 느낌이군요. 그런 느낌으로 아, 취향도 더 확실히 알 수 있고요. 네, 선생님 다음 결혼하실 때 꼭 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약간 뭔가 엉망진창이 인트였지만 네, 네. 네, 새신랑 은총 씨와 함께 같이 아이바네즈 시리즈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 넥스루를 3시간 연속으로 해볼 거예요. 사실 이 스루넥이 그 이제 스루의 앞글자 T를 따서 RGT라고 하거든요. 아, 근데 저희가 최근에 RGT를 한 적은 없고 RGRT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리버스 헤드가 리버스 돼서 RG 시리즈의 리버스 헤드 스루넥입니다. 그래서 RGRT 낫은 있는데 생존 처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 친구는 RGT입니다. 그리고 네. 121 PB 모델인데 이제 PB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포플러 네네. 벌. 포플러 벌이 탑으로 올라가 있어서 굉장히 화려한데 지금 오늘 하는 세대 연속 다 포플러 네. 탑입니다. 그래서 1221, 1220, 1270 이런 식으로 네네. 픽업 조합과
그런 디테일 차이가 좀 있어요. 아, 또 이거 달렸네 이거. 아. 네, 다이나믹스 10입니다. 안타깝지만. 아, 새신랑한테 이런 걸. 새신랑 혹독하지만 네. 그래도 할 일은 해야겠죠. 맞습니다. 예. 아, 자, 바로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네. 179만 9천 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은 98cm, 무게는 3.11kg, 두께는 42mm, 12프레트 히틀레는 75mm입니다. 탑은 포플러 벌탑 3mm가 아주 두툼하게 네. 올라가 있어요. 아, 보이네요. 네, 네. 아메리칸 베이스 우드 바디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위자드 3, 7피스입니다. 7피스 메이플 둘, 월넛 넷, 넥스로 4개예요. 7개네요. 그렇죠. 이게 메이플 월넛만으로 조합해서 매월 이렇게 7개가 네, 저 여기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이게 아름다움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나무의 강성을 더 뛰어나는 강성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냉목재 적합한 나무들이 굉장히 많은 수종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목재들을 좀 효율적으로 쓰면서 심미적인 것도 올리고 기능적인 것도 올리고 그러니까 아. 다 좋차 뭐 이런 건 거죠. 이거 네. 궁금하신 분도 왠지 많으셨을 그쵸. 것 같아서 네, 뭐 제가 이 짓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아이바네즈잖아요. 온갖 나무를 다, 다 중간에 뭐 자신목 들어가고 빵야 들어가고 뭐 빵매 포뭐뭐뭐 난리도 아니죠. 제가 예전부터 알바네즈 넥 보면서 정말 여기만큼 넥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는 데가 흔치 않다고 생각을 맞아요. 했었는데 그런 이유까지 있었군요. 심미적인 거가 일단 뭐 되게 우선시 되겠으나 기본적으로 목재를 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렇죠. 방법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강도도 올릴 수 있고 강도도 올릴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간단한 스펙 구성이죠. 매월 매면 되게 깔끔한 거예요. 15피스 막 이런 네. 거 아, 단순하니까.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머신에도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너트는 ABS 43mm 너비입니다. 지판 에보니 아크릴릭 아발론 블락 인레이 들어가 있고요. 오, 진짜 지판 이쁘네요. 네, 네. 그리고 아, 인레이가 상당히 화려하죠. 오호. 지판 공열 반지름은 400mm, 스케일 길이는 648mm로 RG 고유의 수치들을 다 따르고 있고요. 프렛 24 전보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입니다. 프리미엄 프렛 엣지 트리트먼트가 들어가 있고요. 픽업은 디마지오 픽업 세트가 오늘 다 들어가 있는데 네. 디마지오의 가장 유명한 노벨존 픽업 세트에서 네네네. 벨이 빠진 노존입니다. 노존. 네. 노존. 트루벨벳이 빠진 4개 에어노튼 브릿지의 톤존이고요. 네. 뭐 이거는 뭐 검증이 거듭된 네, 픽업 세팅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죠. 원볼륨 원톤 5의 픽업 셀렉터 알터 스위치 들어가 있고요. 모노레일 브릿지 다이나믹스 10입니다. 안타까운 네. 소식이죠. 아, 안타깝네요. 네, 그리고 여기 야광입니다. 아, 네. 야광 아, 그렇습니까? 봐줘야죠. 아, 네. 오. 네, 야광이에요. 제가 야광은 지나칠 수 없죠. 알바네즈에서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조합이 몇 개 있는데 디마지오 픽업 당연히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베이스우드 그리고 마호가니 요거 세 개를 잘 썼을 때 나오는 조합들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은 베이스우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알바네즈 특유의 굉장한 그 밸런스 조합 맞습니다. 네, 추천할 만한 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두툼하네요. 자, 지금은 이제 브릿지 험버커죠. 네. 오, 두툼해. 이너 사이드 두 개입니다. 아, 하네요 진짜. 오, 우존의 다이나믹스 10은 뭐 진짜 좋습니다. 이런 톤들이 우리가 이제 드림셔터 이 집에서 나오는 그런 클랜턴 이제 코러스. 네, 맞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때 알바네즈 기타 쓰셨고 네, 우리 존 형께서 그때도 이제 험버커 맞아요. 쌍업. 클리어한 맞습니다. 쌍업이죠. 되게 소리 좋은데? 정말 하이테크 그런 클린 톤이 나오네요. 네. 네. 4단은 아우터 사이드 두 개. 목소리 되게 좋다. 넥 험버커. 아이바네즈가 제일 잘하는 락 범용이죠. 락 범용. 맞습니다. 훌륭합니다. 네컴. 아, 지금 알터했군요. 알터에서 이제 저렇게 조금 하게 된 브릿지에서 이제 코일탭이 된 코일탭. 네. 살짝 힘 빠짐 맞습니다.
결이 곱네 아주. 이너사이드 브릿지 하나. 아. 또 이거 했다고 해가지고 좀 짜증이 났었는데 다 알차네요. 네. 아 요거 오늘. 네 그겁니다. 네. 열 개 많아도 듣는 보람은 있죠. 네. 쌍태펌입니다. 힘 빠진 쌍. 네, 4단. 제가 아까 여기 거꾸로 설명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브릿지가 브릿지 험버커. 예. 그다음에 2단이 이너가 아니고 아우터. 아우터. 아, 제가 아, 2사를 지금 거꾸로 봤어요. 아, 그리고 3 어, 쌍험 그리고 4단이 이너. 아, 여기. 네. 요게 이너군요. 네. 알겠습니다. 맨날 해도 헷갈려. 네. 너무 많아. 그렇죠. 10개를 어떻게 알아요? 이거 어떻게 외워? 아폰 버커 콜드. 네, 네, 네. 1단이 이제 브릿지 탭펌, 네. 2단이 브릿지의 이너가 아니고 아우터. 네. 아우터. 네. 아우터. 3단이 쌍 쌍 탭펌, 쌍. 4단이 4개 이너, 5단이 4개 이너? 브릿지 이 넥 탭펌. 아 이거 안 해요. 못 해요, 못 해요. 아 근데 이미 뒤로 아셨으니까. 아, 맞아요. 뭐가 나오는지 알 필요는 없고 이거를 알면 돼. 뭐 소리로 아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이게 나니까 이렇게 쓰는 사람 없거든요. 나니까. 마샬은 한 3개만 해. 다 해야죠. 좋다. 뭐 새 소리가 나? 그리고 건반 소리도 나는 것 같아. 쨍. 하이가 올라가 있는 거 아니죠? 아니.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펜더 쪽이. 아 그래요. EQ 밸런스가 EQ 밸런스가 굉장히 네 편안한 느낌이었고 마샬에서는 이제 하이 쪽이 굉장히 강조되는 사운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걸 쓴다면 이 기타 쓰는 목적으로는 그냥 마샬로 쓰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들어보니까 저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EQ 밸런스는 좋고 특징은 마샬 쪽이 확실히 잡아주고. 이것까지 마샬 한번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바로 바꿀게. 위에가 벨톤이 싹 올라오죠? 왜냐면 이래야 이걸 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죠. 딱 이런 클리어한 그때 당시에 암이 없죠. 메탈 클린. 진짜 차갑고 귀에 빡꽂히는 그런 사운드. 이걸 다 칠 수 있어. 크리스탈 클린. 네. 좋습니다. 다시 팬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써야 돼요. 일단 지금 이렇게 은총 씨가 마지막에 하셨던 이 사도로 겹쳐치는 이 플레이 요거가 거의 약간 7연 느낌 살짝 그쵸? 내주면서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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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맞아요. 잘 어울리는 사운드였습니다. 네. 좋아요. 마샬게인요. 마샬게인. 어 이거 좀 작네요. 아 시원시원하다 작다, 진짜. 근데 벌써 까끌하고 이게 네. 나오는 게 느껴지죠. 야 제인 진짜 좋아.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거 진짜 노래 좋다. 이게 정말 락으로 완전히 갈고 닦아 나온 느낌이 네. 나요. 거기다 이제 넥스루에서 온 어떤 그런 서스테인과 예. 예, 그 느낌이 확실히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일반 RG보다 훨씬 더 좀 강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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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으로 좀 더 재련된 느낌이 나죠. 좋습니다. 이게 스루바디의 좀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네, 이렇게 기본 사운드 들어봤고요. 은총 씨의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 평 드릴게요. 다이나믹스 록 다이나믹스 록 아 디마지오와 베이스 우드의 조합은 환상이다. 그래서 뭐야 디베환 왜 나도 형 거 따라했네. 디마지오와 베이스 우드의 조합은 환상이다. 디베환 디베환 무슨 약 이름 같네. 약인데 디베환 죽을 것 같은 약 디베환 디베환 야 이거 알겠습니다. 그렇게 줄이는 거 시리즈 괜찮아요. 디베환 나도 형 좀 따라하고 싶었어. 원래 동생들 어렸을 때부터 형들 하는 거 따라하고 싶어 해. 네 알겠습니다. 디베환이요. 저는 바디를 관통하는 넥 가슴을 관통하는 사운드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소리 좋다 진짜. 가관 넥 가관 넥 가관싸 이상하잖아 이거 줄이면 안 될 것 같은데 가관싸? 가관이네 진짜. 가슴을 관통하는 사운드 가관싸 이게 뭐야 어감이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짜잔. 선생님 사운드 27, 네. 가성비 17,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74점 나왔고요. 네. 은총 씨는 사운드 29, 가성비 17, 편의성 14, 디자인 13, 총점 73점 나왔습니다. 은총 씨가 이 디자인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저는 약간 라켓하는 좀 심플하고 그 있잖아. 그 개조한 것 같은 그, 느낌. 그렇죠. 그런 거 이런 느낌보다 피카드 네. 그냥 있고 심플한 색상 있고 그렇죠. 이런 거 좋아하시죠. 네,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오. 17, 편의성 16, 디자인 16. 저는 이게... 벌 좋아하고 이 사운드가 진짜 락적으로는 정말 너무 잘 빠진 사운드라서 이게 들어요. 지금 보면 확실히 사운드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다들 의견이 통합됐고 그쵸. 가성비로도 완벽하게 통합됐죠. 17, 17, 17. 네. 네, 그래서 총점 79에 평균점수 75.33입니다. 자 그냥 무난한 점수가 나왔고요. 사실 아이바네즈 치고 높은 점수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아이바네즈는 요 RGT 예전에 썼던 이제 스루넥 리버스 스루넥 보면은 RGRT B621 모델이 78점 나왔고요. 그 다음에 RGRT 421 모델이 뭐 76.33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은 점수가 오늘 좀 적은 게 지금 보니까 디자인에서 많이 깎였네요. 네, 디자인 제가 깎아먹어가지고 네네네 디자인이 은총 씨가 하여튼 점수가 높거나 낮거나 하드 캐리를 많이 해요. 네. 그렇죠. 네. 오늘은 아무래도 이 포플러 볼탑 애들은 은총 씨가 디자인을 별로 안 좋아하는 관계로 점수가 네. 안 나올 확률이 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디자인 빼고 보면은 다른 기타들에 비해서 전혀 낮은 평가가 아니라는 거 이거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RGRT 121 말고 1220입니다. 1220 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 넥스루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 됩니다. 기어 타임스.